지옥 같던 일과 시간이 끝나가고 퇴근 후 계획에 들떠있는 직원들. 그때 머피놈의 기운이 느껴지고 간만에 시간만 할까? 부장님의 회식 덕골이 발동됩니다. 거기 은행 뒷골목에 그 하루치 새로 오픈했더라. 그런데 자 그럼 내일 뵙죠. 단 1g의 눈치도 보지 않고 팀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칼퇴근을 선언하는 직원 한 명.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이에 어이가 틀린 팀장 한 명이 이봐! 그녀를 제지하자 지금 부장님 말씀 못 들었어? 오늘 회식한다잖아. 기다렸다는 듯이 회식은 업무사항에 없는 항목입니다만 본인의 계약서를 들이밀죠. 이봐 김씨 언니, 회사에서는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야. 당신 사회인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이어진 꽃내 풀풀 나는 팀장의 말에 그건 소속이 있는 직원에게나 해당하는 경우죠. 단 한마디도 지지 않습니다. 무소속인 저의 경우 그런 불필요한 침묵과 음주와 압으로 몸버리고 간버리고 시간버리는 자살 테러와 같은 회식을 해야 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언니가 아니라 미스 김입니다. 빠바월씨! 역대급 사이다 드라마 직장의 신 바로 시작합니다. 한 달 전 비즈니스석에 앉아 귀국 중인 영업팀장 장규직. 허나 하버드 출신 대기업 팀장인 그에게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긴 올라가시면 안 되는데. 바로 거긴 퍼스트 클래스라서요. 비행 한 번에 1,000,000원을 호가한다는 퍼스트 클래스. 바로 컷당하지만 드라마의 비호감을 책임지는 그답게 몰래 잠입을 시도하죠. 이어서 남의 자리에 앉는 것은 물론 음식까지 처먹고. 이 정도면 사이코패스 컴. 아, 이런 자리는 대체 어떤 정체가 있는 걸까. 그때 자리의 주인 혜수 누나가 나타나고 Are you going to keep sitting here? Get out now. 제자리로 돌아가려던 규직은 드라마 절대 금기 음식 꿀떡을 삼켜버리고 말죠. 그 말인 즉슨 3초 안에 기도 막힐 확률 7,800%. 혜수 누나가 구해줄 확률 98,000%. 일어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그렇게 그들의 인연이 갚지 말고 갖다 버려. 존나 카리스마 있어. 시작됩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지옥행 버스를 탄 취준생 정주리. 그녀의 목적지는 비호감이라는 대기업 Y장의 계약직 면접실. 자, 그러면 우선 저희 회사에 남자친구 있어요? 네? 첫 질문부터 클라스를 보여주죠. 옆에 있던 정상인 정한이 다시 안내를 진행하는데 근무하게 되시면 일단 첫 계약은 3개월입니다. 뭐 물론 또 정규직 전환 기회가 있지만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주 기약도 없는 조건이지만 이 또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Y장에 지원한 겁니다. 이미 수십 번째 낙방 중이던 주리는 저는 매주거든요. 모든 걸 내려놓고 솔직한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가죠. 토익도 겨우 700 넘고 그 흔한 어학연수도 못 갔다 왔고요. 스펙도 능력도 없는, 맵지도 짜지도 않은. 그냥 지금은 못생긴 매주 덩어리인데요. 이런 매주도 Y장 같은 기업에서라면 좋은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잘 묵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드디어 꿈에 그리던 출근이란 걸 하게 됩니다. 그때 엄청난 포스와 함께 등장한 혜수님. 그녀의 목적지 또한 Y장의 면접실이었죠. 사모님? 아니 사모님이 여기는 웬일로? 베테랑 계약직 믹스 김입니다. 그리고 명불 규직이답게 계약직. 계약직이란 걸 듣자마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자 그럼 우선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되신 여기 동기... 오기 전에 무슨 일 했어요? 그런데 내 목소리 작았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오기 전에 무슨 일 했냐고요? 대놓고 장규직을 투명인간 취급하더니 지금 당신 면접 중이세요. 그것도 계약직. 조용히 서류 하나를 나눠주죠. 그것은 바로 미스김 사용설명서. 이게 뭐야? 죄송하지만 이건 면접이 아닙니다. 면접이 아니면 뭐죠? 그녀의 계약은 부장의 승인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이 자리는 그녀의 계약 조건을 설명해주는 자리였던 것이죠. 계약 기간은 3개월,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은 오전 9시, 정오부터 1시간은 무조건 점심시간, 퇴근은 오후 6시,
계약 연장은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담당 이외의 일은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휴일 근무 야근 역시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설명서를 참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근무 조건이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근무 조건을 무조건 6시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역시나 안 입고 와진 규직이 우리 회사랑 일 그만하고 싶냐? 토를 달아보지만 싫으시면 그냥 정규직 직원 3명을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3명분의 월급이 아까우시면 그냥 저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아주 당당하게 그럼 3개월 동안 본전은 자신을 어필하죠. 충분히 뽑고도 남으실 겁니다. 이어서 지원실로 파견된 그녀는 팀원들과 인사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갑니다. 엑셀 업무는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에 내가 저 총무실에 전화해서 의자 빨리 치달라. 제 업무입니다. 의자 수리는 기본이요. 서류 정리는 퀵실버가 따로 없었죠. 아, 저기 두세요. 그거 무겁습니다. 제 업무입니다. 팀장님은 팀장님 업무에 충실하십시오. 정수기 물 떨어졌어요. 남자분들 좀 갈아줘요. 그녀의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면 빛의 속도로 달려가 완벽한 일 처리를 보여준다. 한편 규직은 그녀와 얽힌 이불킥 과거를 회상하던 중 도둑이 재발저로 찾아가는데 우리가 비행기에서는 어쩌다 그런 사고가 생겼었지만 여긴 회사입니다. 미스김은 이런 쫌생이 규직에게 회사 정리 거지필반 지리는 명대사를 날려줍니다. 회자 정리 거자필반이겠지. 회사 밖의 일을 정리하지 못한 채 거지같이 끌고 들어오지 말라. 회사 밖에서 만든 쓰레기는 회사 밖에다 버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어이 거기서 내 얘기 안 끝났잖아. 아주 중요한 시간 점심시간입니다만 1시 1초가 되자마자 마치 기계처럼 밥을 먹으러 가죠. 그런데 저기 선배님 저랑 점심 같이 드실래요? 아니요. 네. 그녀가 상사에게만 쌀쌀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배님 아닙니다. 미스 김입니다. 오로지 계약서에 명시된 자신의 업무에만 신경을 씁니다. 어이 이거 오늘 내로 엑셀파일로 통근해서 다 정리해놔. 화풀이를 하러 온 규직의 말은 이봐 내 말 안 들려? 이거 다 정리해놓으라고 가볍게 무시하죠. 그 이유는 팀장님! 네? 이 빠마머리는 제 상사가 아닙니다. 그녀의 직속 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빠마머리? 업무 분류번호 1에 따르면 제 업무는 직속 상사 지시의 부서 업무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서류 작업은 제 부서 업무가 아니고 이 아줌마 빠마머리 역시 제 상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 분류 작업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아줌마! 자, 아, 그 다른 분인 그 설문지 작업을 좀 도와주세요. 다른 분 제가 할게요. 아 준희 씨 고마워요. 네. 부장에게 달려가 일러받쳐 보지만 아니 이건 미스 김이 아니라 미스 갑이라니까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녀의 업무 능력을 맛본 부장에게 도리어 혼쭐만 나고 맙니다. 죄송합니다. 한편 미스 김의 칼거절로 모든 짬 처리가 주리에게 돌아간 상황. 까지 혼자 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해야죠. 무팀장은 조심스레 미스 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데 미스 김 씨가 주리 씨 회의 발표 자료 만드는 거 좀 살짝이 좀 같이 도와주시. 그때 어디선가 불길한 사운드가 들려옵니다. 그녀의 퇴근 시간인 6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였죠. 퇴근 시간이라서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결국 주리는 혼자 밤을 새게 되지만 정규직이 되고야 말겠다는 일념하에 새벽 5시 모든 업무를 세이브하고 맙니다. 그렇게 3시간 쪽잠을 자고 출근하지만 완전 다 완성했습니다. 하필이면 택시에다가 USB를 놓고 내려버리죠. 관련 회의의 중요성으로 인해 전사적으로 난리가 나 택시를 찾아 나서지만 일단 택시회사 전화 다 돌렸으니까 기다려보자. 전설의 그녀는 이 난리통에 이면지 만드는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 그런 쓸데없는 잡문을 하고 앉아있을 때야? 다들 비상상인 거 안 보여? 이런 쓸데없는 잡무가 제 업무입니다만
이에 무팀장이 도움을 요청하자 들은 체를 하긴 하지만 일단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택시회사에 나가서 업무분류표 4번 조항에 따라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 수는 있지만 찾으러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찾으러 나갈 경우 개인 경비 수당이 요청됩니다. 그녀가 움직이기 위해선 추가 수당이 필요했죠. 야, 정 팀장. 그러니까 당신이 계약직인 거야. 책임감도 배려심도 팀의식도 없는 계약직. 그러니까 당신이 정규직인 거죠. 그런 쓸데없는 걸 더 가지라고 회사에서 돈을 더 주는 거니까. 단 한마디도 치지 않지만 계약직은 계약된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 틀린 말은 아니었죠. 그런 쓸데없는 책임감 같은 걸로 오바했다간 자기 몸만 날아가는 거죠. 그때 찾았어요? 택시를 찾았다는 희소식이 들려오고 모두가 USB를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사이 엄청나게 이동 중인 USB 그 최종 도착지는 준현이 형. 뭐라로 달린 USB야! 이거! 내가 들어. 그런데 잘 받아! 하필 그걸 던져버리고 또 하필 엄청난 경사의 모래 언덕에 떨어지고 말죠. 사무용 신발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 보이는데 취소하셔야겠다고 전해주십시오.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 찰나 저 멀리서 포크레인과 함께 미스김이 등장합니다. 못하는 게 없다 못해 포크레인 자격증까지 구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USB를 떨궈주기 직전 갑자기 일을 멈추는 그녀. 뭐야? 왜 그러는데? 왜? 왜? 왜냐하면 지금은 1시 점심시간입니다만. 아우 정말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알파고는 시간의 수당 지급서를 받고 나서야 USB를 떨궈줍니다. 이어서 포크레인을 타고는 유유히 밥을 먹으러 가죠. 그날 저녁 주리는 미스 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오는데 오늘 정말 오늘 업무 끝났습니다. 컷! 6시였죠. 진짜 정을 좀 출래도 출 수가 없네. 어쩌면 따뜻한 사람 아닐까요? 아니! 네? 90만 원이요? 이걸 미스 김 선배님이 아니 뭐 선배인지 뭐지가 나한테 신청했다고요? 포크레인 시간의 수당 90만 원을 주리에게 청구해 놓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이었죠. 한편 다음날 자신의 영업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미스 김을 마트에 데려가고 있는 장규직. 오 장대리! 처음엔 아주 극진히 대접받으며 목표를 달성하는 듯했으나 아이고! 아이고 미스 김님! 미스 김을 본 점장은 아 여기는 어쩐 일로 마치 국빈을 영접한 듯 점장실로 가셔서 차라도 한잔 그녀를 훨씬 더 극진을 모시기 시작한다. 그럼 저는 자네는 이거 정리 좀 하고 있어. 차는 어떤가? 과거 전설의 캐셔로서 이곳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했기 때문이었죠. 단지 그녀를 데려갔을 뿐인데 하점장 전화와서 우리 행사 매장 두 배로 확장해 주겠다는데 평소보다 두 배의 물품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진 부장이 회식을 주최하자 아까 그 사단이 펼쳐진 것이었죠. 회식은 업무사항에 없는 항목입니다만 다음날 경쟁사의 간장게장 톱스타 마케팅에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진 Y장은 대책회의를 실시하는데 간장게장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엊그제 달인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 봤었거든요. 정한의 말을 곰곰이 듣고 있던 규직이 간장게장에 달인이 나왔었어요. 이건 어떨까요? 오랜만에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간장게장 마케팅. 어차피 저쪽에 스타 모델을 이길 대안이 없다면 저희는 그 달인을 초청해서 실용적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봐. 그 달인을 섭외해서 갈라쇼 뺨치는 게장쇼를 여는 겁니다. 살아있는 게 300마리를 달인 단 한 명이 눈앞에서 바로 손질하는 쇼를 보여주고 우리의 염간장으로 게장을 담가주는 겁니다. 좋아! 그 방송 언제 방영한 거지? 아 그게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런데 그때 달인을 찾아서 제347회 꽃게들의 아버지 집게손 김선생님 28년간 맨손으로 각종 해산물들을 잡아오신 갑각류의 달인이십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곧바로 완벽한 브리핑을 실시하는 미스김. 심지어 간장게장 프로모션에 필요한 대략의 예산과 프로세스 필요 예산과 프로세스까지 즉석에서 뽑아 제출하죠. 고마워요 미스김. 이어서 저는 이만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부장님? 아 벌써 점심시간인가? 실은 1분 20초가 지났습니다. 점심 선언을 실시한다. 미안해요. 나가봐요 미스김. 네 그럼
또다시 패배한 것 같은 규직은 어디서 굴러들어온 계약직 따위가 감히 나한테 정환과 술을 마시며 미스 김에 대한 욕을 하는데 미스 김 씨랑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 정환아, 회사 다니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네 마디가 뭔 줄 아냐? 도장 찍자. 내일 보자. 퇴근할 때 사람들이 내일 보자, 내일 봐요 그러면 안심이 돼. 아, 내일도 볼 수 있구나. 부장님도 과장님도 너도. 웬일로 갑자기 훈훈한 대화를 이어가죠. 정원아, 나는 내일 볼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 내일도 모레도 10년 후에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내 사람들. 하지만 결론은, 근데 3개월 후면 없어질 그런 사람들하고 뭐하러 사이좋게 지내냐? 기승전 계약직 뒷담입니다. 다음은 어렵게 섭외한 간장게장의 달인 대도 김병만 선생님과의 미팅을 진행하는데 그의 비결은 평생을 함께해온 이 절대가이였죠. 그런데 여기서 일이요? 미스 김과 또 아는 사이입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우리 미스 김을 아십니까? 그녀의 인맥은 옛날에 같이 돌아다니면서 일 좀 했지. 대체 어디까지인 걸까요? 한편 Y장의 달인 콜라보 이벤트는 온라인 주문이 다 완판됐대! 시작 전부터 엄청난 관심과 성과를 보이며 상무까지 관심을 보이는 대형 프로젝트로 발전합니다. 이에 규직은 기사까지 자청하며 병만 선생님을 극진히 모시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 미스 김과의 인연이 궁금해진 그는 선생님, 무심코 질문을 던지는데 그 점순이랑은 대체 무슨 일을 같이 하신 겁니까? 서로 옷 지퍼 좀 내려줬지. 목욕물도 같이 나눠 쓰고. 상상도 못했던 대답에 예? 놀라던 사이 뭐야야야! 교통사고를 내버리고 맙니다. 이에 하필이면 달인의 오른팔이 골절상을 당하고 심지어 그의 절대가위는 한강에 빠지고 말죠. 나와서 찾아보면 너 임마 무슨 일이 있다고야! 급하게 대체 요리사들을 찾아보지만 누님! 안 된다니까! 모두 거절당하고 점장님! 너 때문에 나까지 잘리게 생겼다고! 프로젝트 관련 모두의 목이 날아갈 위기에 처합니다. 내가 어떻게 올라 점장 자리인데! 죄송합니다. 결국 규직은 본인이 모든 걸 책임지고 사표를 내기로 결심하는데 정한이 등장하죠.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모든 걸 눈치챈 정한은 그대로 미스 김을 찾아갑니다. 미스 김 씨! 이어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도와주세요. 개장쇼 하실 수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하지만 할 수 있다고 제가 도와야 됩니까? 그런 의무는 제 계약서에 없습니다. 예상했던 답변만 돌아왔죠. 이에 정한은 마지막 필살기 좀 도와줘! 애쓰기를 시전합니다. 이 새끼 뭐야? 물론 당신한테는 그냥 가짜는 회사겠지만 규직이한테는 이 회사가 인생이고 가족이란 말이야. 규직이한테는! 그러니까 회사가 아니라 상사가 아니라 내 친구 한 번만 도와줘요. 제가 왜 회사에서 제 이름을 안 쓰는지 아십니까? 3개월, 6개월, 길어야 고작 2년인 회사에서 그 구질구질한 친구 같은 걸 만들게 될까봐. 회사는 우정을 나누는 곳이 아닙니다. 생존을 나누는 곳이지. 그리고 무팀장님, 절대로 그 빠마머리를 도와주라니. 너 같으면 해주겠습니까? 허나 이도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 같았지만 그 차갑디 차가웠던 미스 김이 이전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하죠. 한 은행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이성을 잃고 뛰어들어가려는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미스 김의 과거 모습. 미쳤어요! 어디 가! 다음날 여느 때와 같은 출근길에 특이한 광경이 목격됩니다. 한강에 나타난 해녀, 바로 미스 김이었죠. 그렇게 대도 김병만 선생이 절대가위를 꺼내옵니다. 한편 아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해! 어? 손님들에게 개털리고 있는 Y장과 마트의 직원들.
이번 프로젝트에 잔뜩 기대를 하던 상무까지 나타나 이제 서로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볼 때가 Y장과의 계약 관계를 끊으려고 하죠. 그때 내가 뭐든지 할게. 이렇게 딱딱 저 하나로 끝내주십시오 상무님. 규직이 나타나 모든 책임을 지려 합니다. 그런데 간장게장 판매 행사가 시작됩니다. 구세주 미스 김이 나타나고 자신있게 어깨 펴고 가위 들고 마치 평생 이 집만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게장쇼를 시작합니다. 화려한 가위질에 이어 우리나라 3대 도둑이 뭔데? 아이고 우리 사모님 그걸 몰라. 어머니의 청춘을 앗아간 사범님. 어머님의 S라인을 뺏어간 자식놈. 지리는 언변까지. 그리고 요 밥도둑 간장게장. 300마리의 모든 게장을 완판한 데 이어 추가 예약까지 폭주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황마트와의 관계는 개선되고 규직의 퇴사도 내일 보자 없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것 같은 규직은 내일 보자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계약직 주리에게도 정주리씨. 네? 오늘 수고했어요. 처음으로 내일 봐요 따뜻한 말을 건네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장팀장님. 이어서 미스김의 집 앞에 찾아간 규직은 그녀에게도 고맙단 인사를 하려는데 뭐냐 표현에 서툴러 머뭇거리다 그만 아 잠깐만 대참사를 일으키고 말죠. 저기 미안해 저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괜찮아? 아 저 다쳤네 아이 유독 발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미스김 눈치 없는 규직이 계속 터치하려다 그만 손 대지 말라니까! 죽탱이를 처맞고 맙니다. 손 때렸지. 됐어요. 이렇게 둘의 관계 개선은 다시 초기화되고 말죠. 다음날 출근길 엘리베이터. 잠깐! 아침부터 아주 유치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거참. 아, 김양한테 왜 그래? 꼭 얻어맞은 사람처럼. 정답입니다! 그런데 계단으로 먼저 달려와서 몸까지 풀고 있는 클라스를 보여주죠. 그리고 9시 딱 정각에 업무를 시작하는 알파고 무팀장은 이런 알파고의 호감을 느끼고 어렵게 용기를 내어 채팅으로 점심 약속을 잡아보려는데 아니요 무팀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점심은 혼자 먹습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는 여자였죠. 정화는 이 사회부 적응자와 팀원들이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던 중 미스김 씨가 회식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헤드헌터에게 그녀를 회식에 참석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묻는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죠. 그 방법을 사용하자 정말로 미스김이 회식에 참석한다. 그 방법이라 하면 이게 말이 되니? 대한민국 회사 중에서 시간에 수당 계약서 쓰고 회식 오는 사람은 저 여자밖에 없을 거다. 시간의 킹당이었죠. 한잔 받고 앞으로도 잘 부탁할. 죄송합니다만 부장님. 음주는 계약서상에 없는 사항이라서. 컷! 비록 부장이 주는 술은 입국컷을 갈겨버리지만 아, 그럼 제가 부장님 좋아하시는 부장님 좋아하시는 소맥 한잔 말아드리겠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은 살아있는 회식계의 정석 그 자체. 부장님, 샤워 줍니다. 항상 비율의 소맥은 물론 그거 한번 갈까? 8012 아파트 갑시다! 무선 리모컨보다 빠른 부장님 노래예요. 북한 응원단 뺨치는 절도 있는 탬버린 사회. 와이장의 회식 분위기를 책임지던 규직은 그마저도 미스김에게 져버리고 말죠. 그런데 다음날 예? 이게 그 여자 회식 수당이라고요? 고기 굽기 20만원 탬버린 치기 40만원이요? 어마어마한 회식 수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무팀에서 난리 났다니까. 탬버린 수당이 그렇게 셀 줄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부장님? 그지? 야, 말이 안 되지? 안 되죠! 지금이라도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부장님. 장 팀장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장 팀장하고 무 팀장이 미스김한테 딱 가서! 예, 부장님! 저희가 딱 가서! 깎아달라고 해봐. 5만 원이라도. 그날 저녁 헤드헌터와의 술자리 도중 그 여자 말이야, 혹시 러시아어 자격증도 있나? 갑자기 미스 김의 러시아어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는 규직. 러시아어 자격증은 없는데 어쩌죠? 그럼 됐어, 아주 좋아. 자격증이 없다니까 오히려 좋아하는데. 이번에도 장 팀장이 통역하나? 예, 부장님. 바로 제가 곧이어 있을 러시아 업체와의 중요 미팅에. 내일 미팅 때 미스 김 씨를 보조로 대동해도 되겠습니까? 그녀를 데려가서 자신의 러시아어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죠. 그래. 내일 서류랑 직인 꼼꼼히 확인해줘. 네, 알겠습니다. 통역은 필요 없으십니까? 통역은 내가 할 거야. 내가 러시아어 자격증이 있거든. 토르플. 네. 내일 당신은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규직은 이번에야말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결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스니스티! 스니스티 체노!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생각보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부장님. 미팅의 주도권은 산전수전 다 겪은 러시아의 영어왕 사라시바가 가져가는데. 스니짐 체노! 5! 스킵카! 5%! 스니짐 5%! 님의 니카코버스 주나체니아. 그녀가 간과한 치명적인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누군가의 퇴근 시간인 6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차 내려놓을 필요 없어. 앞으로 1분 안에 끝낼 테니까. 이어서 쇼라스 바드마이치 이쇼? 이쇼? 이쇼라스? 원기욕을 모으던 미쓰기 사라시바! 사라시바! 나! 단 1%의 할인도 없이. 사글라스냐?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뭐야? 우리 조건으로 계약하겠다고? 그래? 미스김 씨, 러시아어는 자격증 나이 없던데요? 칸이 모자라서 생략했을 뿐입니다. 저 그럼 6시라서 저는 이만 퇴근해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아, 예.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날 저녁 고된 하루를 마치고 퇴근한 미스김은 항상 차고 다니던 머리망을 보면서 과거 회상에 잠깁니다. 지금과는 180도 다른 느낌의 풋내기 은행원 시절. 아! 김장수 씨, 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일을 하러 온 거야? 패션쇼를 하러 온 거야?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시키겠습니다. 따라와. 계장님, 아, 저 머리 부품 진짜 촌스러운데. 촌스럽긴 뭐가 촌스러워. 멘토로 보이는 선배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심란한 표정을 짓죠. 한편 오늘도 야근을 한 계약직 주리도 퇴근길을 거닐며 불과 몇 년 전 아무런 걱정이 없던 학생 시절과. 누구나 한때는 자기가 크리스마스 트리인 줄 알 때가 있다. 이 거리에서 목격한 한 사고를 떠올린다. 하지만 곧 자신은 그 트리를 밝히던 수많은 전구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진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 머지않아 더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된다. 그 하찮은 전구에도 그녀는 대체 급이 있다는 것을.
어떤 비밀과 사연을 갖고 있는 걸까요? 직장이신 2013년 드라마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대를 앞서간 웰메이드 작품인데요. 남도 뺨치는 사이다 57,000리터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직장인 현실 고증과 주옥 같은 대사들의 향연으로 정말 장면 하나하나가 전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김혜수 씨의 지리는 무표정 연기는 그야말로 현우 제조기입니다. 소개 영상에서 미스 김의 스토리 위주로 구성하였는데 본편에선 정주리, 무정한, 장규직 등 다른 주연 캐릭터들의 이야기도 아주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주행하셔도 새로운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정신없이 웃기다가도 감동도 주고 또 명대사로 뼈도 때리는 제 인생 드라마 베스트 5 안에 드는 작품으로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주의사항은 한번 시작하면 멈추기가 힘드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 감상하길 추천드리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은 직장의 신 1화부터 5화까지의 내용이고 KBS 드라마 클래식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회차 풀버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